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 더운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깜자가 제 몸을 핥고 있네요. 짭짤하지? 응? 짭짤하니까 좋지? 어떤 거를 싫어하고 그런 거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바빴으니까 삶 자체가. 근데 조금 여유가 있고 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40살 좀 넘고 호주에서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구분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일단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저는 반기독교의 반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혼을 하고 Why is early? 자, 이게 지금 필리핀 친구가 왔거든요. 세븐일레븐 불고기라고 한 팩을 갖고 왔어요. 맞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다 추가한 거는 파하고 마늘밖에 없거든요. 좋아. 좋아? 오리지널? 나도 오리지널. Different to you, beef taste. Beef. Not good. 칭. 어, 저기 소이 소스 and anything is similar. Beef is fine. 응? Beef is fine. No, slice is. Strip, bacon, bacon. 예, 예, 이건 different. Grind. I think so. It's very not good quality beef. Okay. Taste is similar. Taste is similar. Only the beef is quality is down. No fats. Yeah, no fats. No fats. 고기가 찔려요. 그냥 그 살코기니까 여기 필리핀 소고기하고 비슷한 맛. 게이? I don't know gay in sky. Tom is a gay. Sky friend is Tom. Don't know. What was that? 형님. Sky, 전일. I'm drinking with him. 형. Harikim want me to. Be the junior, okay. Okay. I'm a junior. Okay, okay, thank you. Okay. Okay. Publish. 뭐 지금 있니?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 그러면 그렇죠. 필리핀 애들이 고치는 게 또 안 돼요. 냉동실도 완전히 맛이 가갖고 이제는. 여기가 또 싸구리 사니까 다 부서져 버리네. 오늘도 날씨 좋습니다. 무지하게 덥네요. 이상하게 요즘에는 다 멀리서만 주문이 들어오네요. 지금도 아침부터 사마리아 배달 되냐고. 아휴. 한 5,000 페소 정도 주면 가겠죠. 뭐 5,000 페소에서 한 10,000 페소 정도 주문해 주시면 못 갈 거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단돈 500 페소라도 배달비를 받으면은 안 가니까 문제죠.
아, 오늘도 날씨 좋습니다. 아침이라서 바람도 좀 불고 시원하네요. 그런 분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필리핀에서 뭐 이건 어느 나라를 비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상이고요. 제가 해외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웬만한 곳을 다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흥업소 쪽은 제가 많이 돌아다녀서 봤거든요. 뭐 태국만 안 가봤네요. 태국은 치앙마이 쪽으로 곧바로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촬영을 떠났으니까요. 이 앙헬레스라든가 마닐라에서 KTV 아니면은 뭐 JTV 저는 많이는 안 다녔어요.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결혼 전이나 좀 많이 다녔었고 그랬었지만은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앙헬레스가 뭐 환락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환락의 도시가 아닙니다. 앙헬레스는 굉장히 건전한 도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80년대 초죠. 제가 다니던 데가. 그리고 80년대 이태원을 좀 다 놀러 다녔었고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창가들이 있었고 그런 유흥가들이 많았었습니까. 옛날에 미아리 천호동 텍사스인가요? 거기 있었고 용산이 있었고요. 영등포 있었고요. 영주골 있었고요. 서울시 근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앙헬레스 같은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많은 술집도 있었고 술 한잔 먹고 놀러 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일대는 지금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아니면 이권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발전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저희 때 이제 90년대 초반 뭐 이 90년대 후반 얘기예요. 강남의 유흥업소가 얼추 그때 한 2천 군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맘마시술소, 무슨 보도방, 그리고 나이트클럽,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불고기집도 있었고요. 하여튼 종류별 많은데요. 보통 강남에 조금 규모가 있다 그러면 아가씨들이 한 100명씩 있고 많은 데는 200명에서 300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좀 주먹에 흰기나 쓰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가 2천 군데가 넘는데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안마시술소도 정치 경제계에 다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든 게 또 안마방이고요. 그때 당시 기억이 18만원인가 25만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90년대 풀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100명씩 2000군데면 2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게 통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거고 강남 일대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천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른 쪽에 있는 사람까지 따지면은 얼추 뭐 30만에서 50만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서울시 근교에서. 그러고 보면은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더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리랜서로 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 틀어막으니까 풍선 효과라고 다른 곳으로 그 돈이 흐름이 가서 앙헬레스, 방콕 이런 데로 돈이 다 들어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앙헬레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면 거기는 미아리에서 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입니다. 그냥 주소 들어서 이걸 갖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자본이 키운 게 앙헬레스라고 합니다. 우리 아는 후배 친구들이 보라카이 촬영을 그때 당시에 오기 시작했었어요. 관광지가 막 시작될 때. 여보. 응? 커피 마셨어? 응, 마셨어. 한 잔 더 주면 더 먹지.
그러면서 얘기가 그때 당시에 20만 원을 주면 현지차를 하나씩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현지차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사는 거죠. 우리나라 그 동부이천동에 왜 현성이 됐겠습니까? 다찌라고 그러죠. 일본 관광객들, 뭐 미국 관광객들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사는 게 동부이천동이 그래서 형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서부이천동은 또 거기에 비하면 안 큰 거고요. 그래서 거기가 일식거리가 많이 생기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남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미팔군에 들어서 뭐냐 생긴 그때 당시 뭐라 깔보라고 그러던가요? 몸을 파는 여자들을 깔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간에 그게 뭐 몸을 파는 애들이 많다라고 손가락질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여기 메카닉 공구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회에서 사시는 혼자 사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제 경험담입니다. 가능하다면 워홀 많이 보내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워홀을 안 가는 게 정답이고요. 보내주지도 마세요. 딸내미가 원한다? 보내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 애들이 한 번에 다 고칠 수가 없지. 이제 와서 이제 또 여기 펜이 안 돌아간다고 펜을 또 바꿔야 돼. 어쩐지 한 방에 저번에 고치더라 생각했습니다. 삼성 거나 중국 거나 똑같아요. 물론
뭔데가 I don't know. Now is if we spin this one it's smooth only. But now it could create sound. You go to Samsung AS Center now? I just chat sir if how much this one then. When coming again? Sir? When coming is again? I think 3 to 5 days sir will arrive the parts. If we have parts in Davao City. 저희는 업소를 해봐서 알아서 이걸 사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냉장고 있으니까 쓰는 건데 냉동고도 있고.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지금 2년 딱 쓰고 나서 저기 팬이 고장 났는데 모터가. 하여튼간에. 일단 뭐 전 냉장고 없어도 우리는 이게 두 대가 있고 냉동고가 하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또 산부인과 왔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영업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날짜 맞춰서 엑스레이 찍고 다 찍고 엑스레이 초음파 찍고 그 초음파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또 등록을 합니다. 꼭 잡아줘. 한 방에 할 일을 한두 방에 할 일을 세 번 네 번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여기는 한국보다 많이 안 기다리니까 좋습니다. 뭐 기다려봤자 한 10여 분? 물론 두 번 세 번은 와야겠죠. 시설만 좋으면 뭐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한국 병원인 것 같은데.